그저 여행 때는 그저 단독 보시면 잠언을 날짜 맞추어서 우리 24장이잖아요. 24장 좋은 말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강의해야 되니까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을 얻었다. 적당한 말 고추를 치세요. 무슨 말? 적당한 말. 이거 저는 뭐 내가 얘기할게요. 뭐 다 나왔으니까. 오늘 내 나이가 78세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제가 1940년생인데 참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또 주님 만날 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두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 요거는 구원받으면 돼요. 일단 거듭나면 돼요. 아버지 자식이 만나는데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둘째는 만났을 때 할 말 준비. 네가 뭐 하다 왔노 그러면 주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 열매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보고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드린다 하고 할 말 준비. 그 가운데 가장 주님 기뻐하는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받으시면 아멘. 영혼 구원. 근데 저도 이게 원래 오늘 낮에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래서 목회자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목사인데 우리 솔직히 참 전도 안 해요. 진짜입니다. 말만 만 주보 광고만 맨날 하지 저는 전도 안 해요. 또 뭐라는지 알아요? 뭐 양은 뭐 양이 새끼 낳지 목자가 새끼 낳는 개사면서 또 전도 안 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목자지만 주님 앞에서는 양이잖아요. 아유 우리가 참 진짜 우리 남은 생에 전도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적당한 말. 여러분 그 가정이나 부부 사이나 교회나 말의 문제만 해결되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거의 다 말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 부부간에 다투다가도 나중에 꽝 할 때는 사건은 간단히 없어지고 말 가지고 끝을 내요. 말 가지고. 근데 이 말의 문제만 해결되면 참 중요한데 이 성경에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아요. 야고보서 보면 심지어 말을 사람이 말을 실을 수 없는 자는 온전히 행동을 표준 삼지 않고 말을 표준 삼았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행동의 첫 번째 부분이 말입니다. 말.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30분만 얘기해도 인격, 사고방식, 철학, 신앙이 전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말이 참 우리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말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인데 저는 말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히 저는 이런 말이에요. 정직한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적합한 말을 해라. 적당한 말. 오늘 그랬잖아요. 적당한 말. 정직하게 말라 말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하세요. 옳은 말 하려고 힘쓰지 말고 무슨 말을 해라? 적합한 말을 해라. 적당한 말을 해라. 우리는 옳은 말 때문에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데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선악을 말하면 옳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 입장에서는 다 옳아요. 이해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끝이 없고 또 흔히 우리 이렇게 싸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내가 못할 말 했나? 또 이렇게 싸워요. 또 내가 틀린 말 했나? 되게 그러고 싸워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고 적당한 말, 적합한 말을 해라. 예컨대 저는 뚱뚱한 사람 봤을 때 뚱뚱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참 건강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꼭 같은 말을 하도. 가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옛날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젊은 사람 만나면 목사님 세월이 갈수록 목사님 더 깊으신데 이런 거 좋을 텐데 목사님도 세월은 뛰어넘지 못하군요. 왜 또 고래 말하는지 막 기사 때에 들어주고 싶어. 왜 말을 꼭 그렇게 내 속 그런 사람 보면 아 솔직히 말 아 얘는 출세를 못하겠구나. 진짜입니다. 말을 고르시라면요. 제가 그 이따가 오늘 시간 다 하겠네. 뭐 한 대까지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음 또 하고. 제가 경기도 양평에 예수 영성을 할 때인데, 여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경기도 강주에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땅을 보자마자 위아래 훑어봐요. 다 훑어봐는 뭘 한지 아십니까? 뭐 재미로 들어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전도사 때, 거기서 군복 입고 부흥회 다닐 때, 우리 여정도끼리 한 말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 저런 목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벌써 버스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말의 포인트는 끄게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말투가 뭐냐, 표정이,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근본 얘기입니다. 그분은 말은 아는데 말투가, 그런데 지금은 세월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속으로 네 교회 부흥이 안 간다. 왜 꼭 우리는 축복의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기쁨의 말, 격려의 말, 거짓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천목사님 사모님 같은 사람 보고, 미스 코리아 출신 같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사람을 뭐, 놀리느냐? 말이 또 이상한,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 have what you say. 당신은 당신이 말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자, 오클라호마 털사 영성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케네스 헤이건 28, 9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세요. 언젠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한 것이 지금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You can have what you say. 당신은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어른들에 대해서는 흔히 젊은이들이 뭐 노인네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걸 쓰면 안 돼요. 어른께서 이렇게 표현해야지. 끄떡하면 노인네가 그러고. 정말 요즘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은데 애들께도 그렇고 정말 축복의 말 쓰고 소망의 말 쓰고 거짓말 하는 범위 내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하고,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도 아까 기도되었습니다만은, 이 하는 일이 이게 보통 문제야. 나도 지금 선거단 40년 해보는데, 몇 사람 후원금 받아가면서 해보는데, 참 인간적으로 더럽고 아니고 없고, 그대 치우고 싶고, 그러나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받으시면 아멘. 이건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목회도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제 생일에 주신 주님 말씀이, 그저 내 간증하는 김에 다 할게요. 내가 좀 약간 그런 데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 나도 기도 한번 받고 싶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나도 생일날, 나도 맨날 남 기도해주고 기도 받고 싶잖아요. 네, 그대로 말할게요. 받고 싶으면 가만히 기도 받아서 하는데, 그 우리 호텔에 식당 청년이 한 30살 새까만 흑인인데 그걸 친절해요. 내가 속으로 그 사람 혹시 예수 믿나 물어보고 묻는다면 기도 좀 해야겠다. 아침에 밥 먹으러 와서 하이티에서 왔다나 들어본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진짜 예수 제일이네. 그래서 내가 오늘 생일에 한국성 목사인데 나를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거긴 청년 손붙잡고 그 청년 기도를 해요. 또 하도 혼자 수시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좋은 말 하겠지. 너무 말을 조그맣게 했어. 근데 둘이 기도하고 내가 그 손붙잡고 흑인 청년 잊을 수 없겠구나. 그 청년한테 기도받고 또 감사하고 아침에 제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든 삶과 사역 항상 두 가지입니다. 따랐다. 삶과 사역. 사실은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목회자도 삶 자체가 목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 사역은 뭐 설교, 신방, 뭐 오만 거, 떼만 거 사역인데 삶이 첫째고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절대 사역이 첫째가 아닙니다. 삶이 있고 사역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께서 혹시 앞으로 제가 떠난 후에 뭐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고 뭐 기억나겠습니다. 내가 꼭 기억나거든. 딱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저 장모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없어서 도시의 사명이 크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앞으로 한국 중심 온 세계 목회자를 세우는 이게 세미나 사회, 훈련 사회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나가고, 시편, 빨리 찾읍시다. 내가 보너스로, 팁으로 드리고, 오늘 강의는 핵심을 딱 몇 마디 하면 됩니다. 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 봅시다. 오늘 제가 부담 없이 그냥 설렁설렁 할게요. 네. 시편 28편, 아, 78편 하다. 시편 78편 72절, 78편 72절, 861페이지 제 성경은 성경 좀 폐지하면 좀 다르잖아요. 861 시편 78편 마지막 절입니다. 72절 다시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나해.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다음 우리 목회자를 이렇게 내가 팁으로 드립니다. 저는 뭐 목회를 잘해본 적도 없고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왔잖아요. 또 목사 안수받은 제가 지금 49년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오늘 그 목사님 성함이 어디라고 우리 장신 후배 윤철환 목사님 5년 후배인데 5년 후배입니까? 그럼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왜 의자 앉았는데? 아주 저 친구 아주 건방져. 아니고 이거는 웃자는 소리고 또 시험 들어 또 교회 안 나올라. 자 웃자는 소리고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저 우리 목회 생활을 들어 솔직히 말해요. 저는 뭐 실력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작은 목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강의하는 것은 이런 하고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아왔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영적 깊이는 인간의 나이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오래 세상을 산 사람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야단법수 안 들어도 주여 한번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왜? 오래 함께 섰으니까 주님하고. 그래, 교회는 젊은이 필요하지만 어른들이 필요한 존중해야 돼요. 아니, 어른들은 일단 우리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좀, 두 번째는 목사 안수받은 날짜가 좀 길다. 강의할 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참고할 게 있겠냐. 세 번째는 하도 세상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오만따만 뭐 북미로 남미로 무슨 아프리카로 호주로 뭐 피지로 오만동 다 보니까 보고 주워 드는 게 내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면 참고하시고 그러고 내가 한국에서 강의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목회자들께 꼭 참고할 팁인데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2H 적어서 H H자 두 개인데 heart and hand heart 마음 여기 보면 마음의 완전함. 다윗은 마음이 완전했다. 두 번째는 손에 능숙함. 그러니까 첫째는 heart가 있어야 둘째는 hand가 있어야 hand 손이 있어야 돼요. 하트는 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명감, 열정, 착함 그런 등등 하트. 근데 하트만 있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핸드도 있어야 돼요. 스킬,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트럼펫 그거 이걸 분다 그래 연주한다 그래요. 나 잘 모르네. 예? 예, 어쨌든 간에 연주 불 때 하트만 뜨겁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 이해갑니까? 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특송시켜 놓으면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그 정도면 특송으로 안 나와야지. 노래 실력이 있어야 나와야지. 기껏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가사에 은혜 받아. 그러면 가사는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특송으로 나와. 시간도 없는데. 알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좀 엉뚱스럽게. 내 말에 첫째는 하트입니다. 하트. 받으시면 아멘. 사명감, 열정, 충만, 뜨거움, 말씀의 깊이. 이게 하트에 속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둘째는 뭐냐? 핸드, 손의 능숙함. 다윗이 골리앗 쳐 죽였잖아요. 내 개인의 생각인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했지만 평소에 다윗은 사자 늑대 잡는 연습이 돼 있잖아요. 그걸 저는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판단 나 잘 모르겠네. 다윗이 평소에 한 번도 돌을 던져본 적이 없는데 그래 했을까? 잘 모르겠고 저는 딱 예매할 때 저는 잘 모르겠다. 왜 저는 피할 곳을 준비해놓고 얘기하니까 공격하면 안 되냐 편지 않는데 누가 물으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재미라는 소리. 어쨌든 간에 하트 뭐죠고요? 그리고 핸드.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 지도했다. 하트 앤드 핸드. 목회자가 첫째는 하트입니다. 하트. 받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핸드. 설교 기술. 알죠? 하여간 이런 등등 좋은데 일곱 가지. 오늘 딴데 팁이 너무 많다. 제가 그 한국에서 한 80%가 현상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0% 이상이 그 통합 측에도 그 큰 교단인들도 불구하고 애들 보니까 80% 이상이 100명을 넘어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이 집에서 보는 교회도 많고 뭐 잘못됐던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목회를 재정적으로 지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을 통해서 사역이 잘 돼서 그걸로 여러분 목회자가 직장 다닌다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주로 바울도 텐트 메커 있잖아요. 난 그건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만 가능하면 목회자도 교회가 부흥돼서 직장 안 다니면 더 좋잖아요. 난 그걸 말하는 것이지 뭐 직장 나쁘다 말한 적도 없고 자 그건 그런데 목회가 잘 되려면 뭐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일곱 가지 잘했으면 일곱 가지 얼른 메모해 보십시오. 일곱 가지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일반 교인들도 인생사료도 아마 참고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목회자 자신의 영성, 영적 깊이, 하나님의 성품. 영성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날 지배하고 있느냐. 그죠? 자노님. 이걸 영성, 얼마나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믿음 깊이.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흰 구도 백구도 하얀 구도 같은 말 아닙니까?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할렐루야. 그걸 할렐루야 할게 아닌데 왜 할렐루야 그랬지. 첫째는 뭐라고요? 영성. 참 이게 이 첫째 뭐니 뭐니 해도 이 목회자 사실 주님과 깊은 관계 확신 충만 스피리추얼리티 신의 성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나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받으시면 아멘.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 예컨대 저는 특송도 주님이 차지한 분량으로 은혜가 흘러나와요. 아멘. 여러분 내 어느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피아노 치는 사람의 피아노 실력 보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다. 아멘. 피아노 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영광 받는다. 물론 기술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하트를 보지 기술 보고 같아부터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목회 영성, 영어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깊이. 대답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러면 보통 설교해도 그래도 생명이 묻어나와요. 여러분 참 맨날 생명생 그 말 많이 하는 말이 아니고 보통 말해도 그리스도가 묻어나와야 되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생명 자꾸 안 그래도 우 해도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성 두 번째는 가정.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삐걱거리면요 그게 늘 등골을 붙잡고 혁대를 붙잡고 끌어 당겨요. 니나 잘해라.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절대로 난 전에 목회할 때, 사모 보고 3시간 전에 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설교 전에 사모가 와서 또 이렇게 뭉쳐놓고 애들 걱정하고, 뭐 수도가 터졌다느니, 뭐, 하여간, 나 웃는 사람 수상한 집안입니다. 하여간, 얼마나 환란과 핍박 속에서. 알지 무슨 말인지,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 부부 간에 자녀, 가정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경상도 이 말합니까? 끼꾸름하다 끼꾸름합니까? 목사님 경상도예요? 끼꾸름하다 그 말 끼꾸름 잘 모르죠 장로님? 끼꾸름하다
그래, 애름제 찝찝하고 이걸 경사논리 끼꾸르마다 끼꾸르마다 그래요. 그렇다. 예. 마음이 자꾸 끼꾸름하고 가정 때문에 자꾸 끌어당기고 와이프 때문에 걱정되고 설교하면서도 그걸 이게 지배하니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끌어당기는데 아마 성교 가도 집안에 꽝 해버리면 성교 돌아다니면서도 아, 이거 어찌하지 뭐 오만. 그러니까 어쨌든 첫째는 영성, 둘째는 뭐라요? 가정. 가정이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뭐 얘기하면 끝이 없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여간 교회는 예배가 잘 돼야 돼요. 내 설명은 안 할게요. 시간상 뭐 오늘 예배 공부는 아니니까 예배가 하여간 하나님이 받을 만하고 생명이 흐르고 영광이 넘치고 또 교인들도 부담 없이 즐겁게 예컨대 미국 사람은 찬양할 때 일어서서 오래 하잖아요. 한국 사람 오래 해보니 허리 아파서 견디지도 못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가지고 아까 잠시 일어선 건 괜찮은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까 어쨌든 간에 내 말은 예배가 하여간 설명하다 못하겠는데 하여간 삭발하고 행복하고 뜨겁고 확실하고 찬양이 넘치고 가끔 트럼펫도 이제 불러 제끼는 말이 이상하다 약간 내가 좀 끼꾸름해지겠다. 알겠죠? 무슨 예배. 근데 네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 이건 말해도 끝이 없는데 개신교 왕자는 설교를 말했습니다. 천주교는 의식이잖아요. 우리는 말씀 사역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간 목사는 설교를 잘 알아봐야 돼요. 다른 대답이 없어요. 대개 교인들 교회 택할 때는 다른 것도 첫째는 설교 보고 그 목사님 설교 좋다 한번 가보자 이걸로 보통 결정되잖아요. 하여간 설교를 잘해야 돼요. 잘하는 게 뭐냐?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별도로 연구하기라고 어쨌든 설교를 잘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죠? 벌써 폼이 벌써 착 이렇게 폼이 목사님 인물도 착 좋고 목사님 내 젊을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몇 군데만 손보면 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우스갯소리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간에 참 아주 목사의 어떤 폼도 그렇고 이게 말투도 그렇고 얼굴 하여간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서울의 압구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불신자 여론조사 혹시 당신이 교회 나가면 뭘 보고 나가겠습니까? 참고로 불신자한테 물어보니까 80%가 설교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불신자 얘기인데도 하여간 설교 잘해야 돼. 뭐, 이건 내가 뭐, 수천 번 말해도 참 하여간 설교 잘해야 돼요. 이러면 설교 잘하는 사람 대신 추구합니다. 한번 설교 잘해야 돼요. 나는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설교학적으로 저는 빵점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난 부흥에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데, 하여간 설교 잘해야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천 목사님 동의하시죠? 그죠? 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여간 뭘 잘하고 봐야 돼? 하여간 설교를 잘해야 돼. 이 말 하다가 오늘 끝나도 되겠다. 진짜입니다.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가 다는 아니지만 답니다. 내 표현이 항상 애매합니다. 이런. 참 이게 교회 목회는 이런 목사님 밖으로 얼굴 내미는 것은 설교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뭐 그건 안에 사는 거고 밖으로 내 얼굴 내미는 거는 일단 강단에 설교할 때.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두 가지인데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예배 때 기도를 조금 끌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개 통성기도 통성기도식의 설교에 대형식으로 끝날 때 참 많아요. 얼렁뚱땅 형식으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바꿔서 습관도 필요하지만 처음부터는 길게 기도 못 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하지 말고 그 처음에 30초, 1분, 2분 조금 이게 늘려가지고 교인들 눈치 안 챌 정도로 늘려가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할 때 절대 뭐 갑자기 무닥닥 하지 마세요. 특히나 전임자 떠난 다음에 3년 안에는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참 교회랑 이상한 구조입니다. 원로 목사 하는 걸 그대로 주보도 얼마든 그대로 해야지 막 뭐 개혁한다고 반응 대개 쫓겨나 그러다 보면 누가 말해 어느 미국계 어느 교회가 봤더니 피아노가 중간에 딱 와 있습니다. 피아노가 중간에
저 들은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 피아노 여기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 와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바로 이쪽에 옮겼어 피아노를.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왜 집부터 옮기냐고. 그래서 그 다음 후임자가 또 왔는데 일로 옮겨야 되겠는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안 되겠네. 그래서 매 주일마다 1cm씩 1cm씩 그래도 1cm씩 교인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 1cm씩 그래 지금 중간에 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상당히 목회할 때 참고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회가요 조금만 걸로 내 표현 용서하십시오. 말아먹는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아먹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건 딴 얘기인데 깊은 기도.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는 우리로 기도하고 있다. 그럼 얘기 끝납니다. 뭐 일부러 PR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또 일부러 소문낼 것도 없어요. 그냥 소문이 나질지 않겠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가정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다른 거 부족해도 다 통과돼.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하여간 기도. 그럼 목회자는요. 표현 안 좋네. 사도로 다니면 목회 안 돼. 항상 엎드려 있어야 돼. 응? 표현이. 그래 저는 목회를 제대로 못해. 하도 사도로 다니니까. 제가 목회 신반포에서 갈보리 집내에 12년 했는데 항상 내 마음을 콩밭에 붕해하는데 가 있으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사임한다 그러고 내 멋대로 돌아다녔으니까 제가 하는 사람 목회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저한테 목회 배우려면 목회 잘하는 방법 내가 모르고 목회 안 되는 것만 가르쳐줄게. 그것도 큰 교육입니다. 큰 교육. 안 되는 방법. 옛날에 누가 한경진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목회 비밀을 모르니까 한 목사님이 목회 성공 비밀은 모르겠고요. 안 되는 건 가르쳐드릴게요. 내가 교인들 간에 사업 물질 소개해서 실패했습니다. 한 목사님 쯤 되면 소개하면 말 안 들을 장로가 어디 있겠어요. 원체 종교받으니까. 그 돌이켜보니까 절대 목회는 교인들 간에 돈 관계식 만듭니다. 그 목회 실패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벌써 카톡 그러잖아요. 벌써 소리가 왔잖아요. 옳다 옳다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참 잘 맞네. 어쨌든 간에 지금 무슨 얘기했죠? 깊은 기도. 하여간 엎드리고 있는 거.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한국 대표 침례교회입니다. 빌그램도 그 같았고 저 뭡니까 저 침례교 대통령 누구죠? 저 카터도 갔다 왔고 대표 침례교회니까 한때 국회의원 장관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뭐 다른 얘기에 포인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들 한기만 별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요. 뭐 내비게이터 도움도 입었지만 전에 들어보니 한기 목사님 교회가 붕괴할지 여의도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들은 얘기인데 교회 근방 아파트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서 교회 나오든지 이사가든지 하나 결정을 해야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계만 목사 때문에 하도 아침 전에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는 바람에 물론 옛날 얘기지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목사는 사도 닮으면 안 돼요. 정치하면 안 되고 회의 너무 자주 가면 안 되고 친구 가까운 좋은데 너무 친구하고 사우나도 너무 자주 가고 골프도 너무 자주 가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목회는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말은 교회 주변을 맴돌고 항상 교인들 찾을 때 거기 있어줘야 돼요. 요즘 목사들은 어디 간지 알 수 없어. 하여간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텍사스에 가니까요. 저는 부흥에 갔던 게 그 다음 미국 사람인데 한인교 나오는데 날보 한 말이 전에 우리 목사님 병원에 딱 누웠으면 얼른 온다는 거예요. 요번에 온 목사님 하도 유명해가지고 어디 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죠? 두 가지 남았다. 예, 스몰 그룹. 대중 설교가 좀 근본 해결을 못해요. 대중이란 것은요 대단해 보이지만요 교인들이 별로 듣지 않고 있어요.
대개 아멘은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게 많아요. 그걸 작은 그룹에서 제자를 생산하고 깊이 교제하고 세워주고 하여 거기서 불신자가 교회는 못 나오도 가정 작은 그룹 모임에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방법 연구해야 될 텐데 그저 목장이나 셀이나 구역 뭐 속해 아이돈노 이러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스몰 그룹이 행복해야 돼요. 스몰 그룹은 리더를 세우는데 결판납니다. 작은 목사 노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스몰 그룹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전도.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전도지 돌린다. 그것도 필요한데 내가 말한 것은 적어도 교인 중에 리더급 정도는 복음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뭐 사역력도 좀 내비게도 뭔 좋은데 하여간 복음 제시하는 걸 어느 정도 최소한 그거는 예,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그래서 목사님 오니까 내가 강의하기도 힘들어지네. 감독하러 온 것 같아서 나하고도 오랫동안 친구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목사. 자자 내가 지금 딴 얘기입니다. 아주 본론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어쨌든 간에 복음 제시하는 거 최고도 교인 중에 장로나 안수지도 리더급은 이 복음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팁으로 드리는 거고 지금도 본 강의에 들어갈게요. 지금 우리 주제가 뭐냐면 성경적 구원론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생명의 법에 대해서 주로 제가 쓴 책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과목이 세 과목이 아마 17, 18, 19인가 기억이 안 나네.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 뭔가 그게 도대체 하도 그걸로 일생을 다 바친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뭐길래 그 생명의 법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인가. 두 번째는 누림 실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실 내가 엔조이 해야 되잖아요. 플로이 해 누린다 이 말을 참 영어로 여러분 생각한다 누린다 이 말 영어로 뭘 하면 좋아요 장로님 누린다 우리가 별로 안 쓰는 말인데 영어로 엔조이 근데 엔조이라는 말 참 맞는데 우리 한국적인 개념 언제나 좀 안 좋은 것처럼 엔조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어 그죠 누린다 혹시 제가 뉴저지 중간쯤 있는 문 무슨 목사 침대교 목사 문종성 근데 그 사람은 저 하와이 대학생 때부터 아는데 하와이 그 아는데 근데 그 친구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귀찮게 하니까 물어보 그 친구 대답은 f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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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물에 둥둥 떠가는 상태 이걸 누린다 그래요 알겠죠 와이래 존노 물에 둥둥 떠가면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해서도 둥둥둥 떠가잖아요 그죠 이걸 flowing 그죠 맞죠 장로님 맞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래 안 맞아도 맞다 그래 내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그래 요런 상태를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흠뻑 젖어들어서 그냥 둥둥 또 가는 거요 그냥 되어지는 거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신경질 안 내놓고 노력 안 해도 신경질 나오지를 한번 내볼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체 누르고 있으니까 둥둥둥둥 떠가서 알겠지 뭐 사는지 누굴 미워하려고 연습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 체질로 바뀌었으니까 그 둥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받으시면 아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이 뭐 어떻게 죠 몰라사오니 용서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스테반은 잘못했는데 돌에 던진다. 네, 경사로 말할게. 여기 참 표현 안 좋다. 너무 시키들, 어? 그래야 목사님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너무 시키들, 내가 뭐 잘못 돌을 던져.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안수심 산데, 혹시 성경에 기록될지도 모르는데. 멋지게 기록해야지. 그래서, 저를 잘 용서. 이게 아니고, 스테반 마음속에는, 돌 던지는 사람 미워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받으시면 아멘 미워 죽겠는데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미워 죽겠는데 아이고 내가 이름이 명식이 예수인데
화내면 안 되지. 처들죄를 용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장자고 못자고 박는 그 악한 자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플로잉 누린다. 둥둥 떠간다. 할렐루야. 이게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현장에서. 그럼 이제 세 번째 제 책 속에 뭐냐면 결과 결론인데 미리 말씀할게요. 누리는 방법은 우리 편에 살 일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거꾸로 하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제 잠깐 얘기했죠. 우리 편에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You do your part and I do my part. 네 파트 네가 해라. 내 파트 내가 할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고난 다 졌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다 받았죠. 선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골로새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잖아요. 복음 전화 핍박받고 알겠지요? 오해받고 남은 고난. 그건 우리의 파트로 남겨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어? 영적 삶에서 우리가 할 게 그게 바로 경건이.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브라함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 파트입니다. 바울과 이제 누굽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어? 예? 예. 아, 그거 다 치고. 예? 바울과 신라가 나오고 헷갈리네, 이것도. 어? 타수길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아볼로 바울 파트가 있다 없다? 지금도 우리 파트가 병단적에 물 얹은 적 나리야. 손 얹는 것은 마이 파트입니다. 이해갑니까? 치료는 주님의 파트입니다. 제가 전에 그 서울의 영락교에서 한 5,000명, 제가 청소년 많이 했잖아요. 청년 부흥을 하는데 나흘 동안, 하여간 그 참 한목 선생 강단에서 서니까 또 감기 무량했네. 그 나흘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물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전도는 사람이 합니까? 성령이 합니까? 하나같이 성령이 전도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틀려요. 성령이 전도하면 선교사 뭐들을 보냅니까? 여러분 뭐라고 미국 왔어요? 성령이 하시게 내버려 두지. 성경 말하기를 전도는 믿는 자에게 준 사명입니다. 아멘. You are part. 입을 벌리라. 역사는 내가 할게. 손 네가 앉아라. 치료 내가 할게. 저것은 You do your part and my part. 이게 바로 우리가 파트겠는데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무슨 연습? 제 책에 있는 걸 쓰면 책을 거의 다 고함 같은데 혹시 못 가시면 내 거 남아서 고함은 되고 첫째는 말씀을 묻는 거 간단히 말할게요. 책에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깊은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액션하는 거.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을 씁니다. 별로 안 쓰는 용어인데 응션하면 따라합시다. 응션하면 액션해라. 감동 주고도 바로 액션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을 주냐? 바로 용서해라. 하는 것만 마음을 주냐? 바로 해라. 응수하면,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응수하면 액션 해라. 할렐루야. 응수하면 액션 해라. 그 다음 맨 끝에는 뭐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제가 부흥했다면 이걸 너무 강조하는데 하여간 교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안 살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이제 앞에 거 이제 남겨놓고, 이제 두 번째 경건의 그 세 번째 그 결과가 뭐냐면 첫째는 되어지는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 되어져요. 주리 선수가 되어지고, 사랑의 용서가 되어지고, 하려고 악을 쓰는 것은 과정이고, 근데 먼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뭐 참아야 되고, 결심을 하고, 아, 목사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냥 이제는 되어져요. 받으시면 아멘. 두 번째 말하면 신의 성품이 돼요. 구절은 책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처럼 우리의 신은 될 수 없지만 베드로 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 누구 성품? 우리 신은 될 수가 없어요. 신처럼은 돼요. 받으시면 아멘. 예수처럼 돼요. 성품이 인격이 태도가 자세가 비전이 신처럼
할 만은 멋집니까? 우리가 장로님이 신처럼 된다. 할렐루야. 참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 예. 잠깐 한 가지. 예, 괜찮아요. 과 저 누린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한 엔조이. 예. 그게 성경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동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생각을. 아 그래요? 네. 아니 제 생각은 플로잉도 이제 좋은데 그러면은 플로잉은 이제 자신의 의지가 말과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해빙하고 엔조이 투게더 하면은 그게 누린다는 게 우리가 의지가 포함되는 거니까. 더 그게 오히려 저 목사님 말씀하신 거 누린다는 개념이 더 같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더 이렇게 예, 아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이 떠오르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천 생활이 그러면서도 의지가 또 임하게 된다. 예, 예,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너무 좋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지 뭐죠? 되어지는 거. 교인들이 그냥 되어진다. 이게 정상적 그리스도인 라이프 아닙니까? 그죠? 주일마다 11조 할까 말까 해야지. 하는 불 받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트럼펫 그 연주도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 되어지죠, 그냥. 예. 되어진다 그래, 되어진다 그래.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신의 성품. 이게 좀 신의 성품. 이게 영성. 베드로후서 1장 4절. 새 언약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말, 그 말은 새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을 피해서 신의 성품. 요즘은 신적인 성품.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 하여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참 자유. 참 자유스러워. 이 방종과 자유는 달라요. 이 자유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자유는 말씀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공군 사관 생도는, 한국사람도 공군 출신이시던가, 벌써 폼이 다르잖아요. 벌써 키가. 자, 이분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분하고. 이분 아세요? 목사님.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공군 갔다 왔어요, 공군. 예?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아, 공군부대 근처 지나가 보니 했겠죠. 어쨌든 간에, 뭡니까? 지금 무슨 말을 했지? 이런 말 했습니다. 공군 사관 생도는 규정 안에서 자유하다. 이 말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생도 때서는 좋은데, 제가 며칠 전 우리 서울에서 입교 60주년 모임을 입교 그러면 나이가 얼마입니까? 18 입교했으면 나이가 80 다 됐잖아요. 참 감기 입교 60주년 모여서 보니까 80, 26개일로 84명 입학했는데 많이 대학 맞고 장교 된 사람은 68명이 장교 돼서 20명이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그 중에 8명이 조종사로서 세상을 떠났어요. 전투기 타다가 비행을 떠나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제대한 후에 대한항공 타다가 소련 연공에서 전에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런데 부조종사를 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경남고등학교 출신인데 좀 문제가 많아요. 경남고등학교. 대단해 이거. 부산고등학교 안 출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말은 근데 우리 옛날 생도 때요. 사관세는 뭐 안에서 자유스럽다? 사관학교도 규칙이 많아요. 오너 코드, 명예제도, 이거는 전 세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첫째는 거짓말 하지 말자. 이 유치말 같지만요. 이게 거짓말 하버리면 계약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자. 참 유치한 거지, 유치한 거지만, 기본 이게 오너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큰 일 하지 말자. 시험 때 실력으로 해야지, 시력으로 하면 안 된다. 알았는지 모르겠네. 눈동자 굴려서 하면 안 된다. 실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런 거 묵인하지 말자. 이걸 오너 코드라 그래요. 이런 규정을 지킬 때 무슨 졸업을 하지. 어겨버리면 퇴학을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해 살 때 행복하지. 빗겨쳐버리면 불행이 와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한데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살라고 힘쓰는 과정도 있는데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 로마서 7장 보면 바울이 오라나는 뭐하다? 이 말이 잘 된단 말이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걸 내 표현으로 로마서 7장을 헤맨다 그래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금도 로마서 7장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이롱 신자는 그런 고민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이롱이니까. 우리 장로님 한때 나이롱이었잖아요. 아주 웃는 게 좀 수상하네. 이 집안이 지금 이상한 뭐가 벌어지겠나 봐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잘 믿어보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갈등 속에 살아가요 지금. 끝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만나 상담을 해봐. 솔직히 장로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집사님 실제로 되어집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가르수로 태산.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게 가르수로 태산이 그래요. 카도도 끝이 없고 하여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부흥회 때는 권사님이 점심을 대접한다. 참 훌륭하잖아요. 그 대개 목사님들은 강사 목사님 우리 세대들 권사님은 참 훌륭해서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분입니다. 훌륭하단 말인데 몸부림친단 말은 잘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히 지금 얘기는 몸부림친단 말은 훌륭하단 말인데 사실은 잘 되면 뭘 몸부림쳐. 그냥 흘러가면 되지. 로마서 몇 장을 해먹겠다? 7장을 헤맨다 그래요. 그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부디 매달려고 기도하고 훌륭한데 아직도 8장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다 아깝다 그 말입니다. 8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목회도 목회가 힘들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틀려요. 양면이 있습니다. 힘들지 사실은. 그러나 8장을 누르게 되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누가네 기사떼기 때리면 할렐루야 아멘 왼밤 대고 그때 왼밤 조심 또 때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여간 그 기쁜 데서 이해하세요. 어느 목사님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강남에서 엄청 큰 교회 누구랑 말할 필요 없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 딱 세상 떠날 때 대개 조사의 몸을 있잖아요. 오늘 소천한 목사님은 일생을 다해서 주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몇 장을 헤매다 갔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아깝다 그 말입니다. 몇 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8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누린다. 아까 목사님 설명인데 한번 잊어버렸는데 엔조이보다도 플로잉보다도 무슨 단어가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가 더 좋다고요? 아까 저 로마 소장 1절 보면요. 예. We have peace라고 그러니까 예, 예, 예. 헤딩하고 엔조이하고 컴바인하는 게 더 생각을 플로잉보다 더 낫지 않을까. 목사님께 처음에 엔조이 하시는 그게 더 맛이 가는데 플로잉은 문 목사님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오케이 알겠어. 우리 즐겁게 너무 좋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로마서 8장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리게 되면 신의 성품이 되고 참 자유케 되고요. 목회도 행복하고 이 행복을 우리 그리스도한테 찾아야지.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가 통과돼야 기도 간구가 응답이 돼요. 캐나다에 책에서 보니까요 어느 부모님이 목화를 따러 가는데 10살 아들이 약간 모자라 애가 모자란 데 다리고 갔는데 갑자기 목화다 비가 오니까 엄마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다 주여 비 좀 그치게 했더니 열쇠 아들이 엄마 그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그 기도도 응답 없어요. 왜냐니까 엄마 방금 걱정했잖아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이게 통과돼야 무엇이 기도하다지 염려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 모자란 애가 참 똑똑한 애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참 자유하게 되고 진짜 행복하고요. 여러분 용사 저도 뭐 온전한 목사는 아니지만 내 말 들을 때 저는 신부는 온전해요. 저는 완전히 거룩해요.
완전히 의로워요. 주님 주신 거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선물을 준 거니까. 그러나 내 삶 자체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아주 덜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저는 참 행복해요. 진짜입니다. 하, 빨리 끝나고 케이크 잘라야 할 텐데. 하나 얻어먹기 힘드네 정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날의 상. 내년부터 제 세미나 그날의 상,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천국에 대한 강의를 좀 제가 할 마음이 생겨요. 이 천국에 대한 우리는 대충 살잖아요. 그죠? 잘 모르고 살잖아요. 뭐 소발의 찌작기로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실제로 교인 중에 천국 존재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막연한 그저 막연한 기대지. 그래서 저는 요즘 강의, 내년 강의 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거하고 상, 멸류관에 대한 걸 좀 연구하려고 그래요. 멸류관도 종류가 있잖아. 생멸류관, 영광멸류관, 뭐 금멸류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이렇게 해서 그날의 상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교인들 기대감을 이 세상만 너무 뿌리내리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도록 받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 이제 그걸 바라보고 살면 그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날의 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려야 상에 해당돼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12보면 행한대로 상이 준비되었다. 뭐한대로? 일한대로 상을 주는데 디모데 후서 4장 2장 5절에 보면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멸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선 다음은 상을 받기로만 하는데 반드시 전제종원에 무엇대로 경주해야 된다? 법대로. 이 법이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결론 말하면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상에 해당되지. 다른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건축하고 전도 선교해야 상에 해당이 되지.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체면상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짜증내면 상에 전부 다 탈락돼요. 뭐대로 경주해야 된다? 법대로. 야구 선수가 야구할 때 아무리 공을 멀리 쳐도 퍼스트, 세컨드, 더드 베이스 밟아야 점수가 나오지. 안 밟아버리면 아웃이 돼요. 신앙생활도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제 법대로 내 첫날 얘기했죠. 잘못하면요. 열심 때문에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뉴욕 가서 이게 그 설교라고 집회하는데 맨하탄 나갔다가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플라싱 7번 전철 타러 가니까 타임스퀘어에 6, 7시에 가니까 전철이 없어요. 사람도 별로 보니까 전철이 고장나서 전철이 움직여야 한다고 서부지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셔틀 버스를 타세요. 난 복잡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택시를 타고 사람 택시가 있잖아. 타고 가려고 저 뭡니까 타임스퀘어에서 더블유선인가 그거 타면 저 타임스퀘어에서 34가 가면 그 한국타운에 한국타운 강서회관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요. 그런데 거기 저 메시 백화점 앞에 가서 전철 타려고 전철하고 가는데 깜빡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그쵸 눈을 감지는 않았으니까 뜨진 않았는데 34가 버려서 지나서 28가에 갔어요. 그때 얼른 다시 바꿔 타고 다시 올라와서 택시 타고 플라지 집으로 갔는데 만일 그때 내가 깜빡했으면 28가에 갔을 때 바꿔 타지 않고 열심히 계속 갔더라면 갈수록 거리가 더 이해갑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잘못 짚어보내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멀어가져요. 얼른 바꿔 타야 돼요. 신천지 들어보셨죠? 신천지 딱 나와서 가르친 그 목사 이야기가 신천지 교인 중에 대부분이 기성교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거의 없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성교인들이 구원의 확신도 보험이 분명치 않으니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이단 틀려도 확실하잖아요. 이해합니까? 자신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가르쳐요. 모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 신천지 가면 말도 안 돼도 멋지게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야 하면 그래. 아, 여기 진짜로구나. 빠진다 그 말입니다. 삐끗해 버리면 열심히 감각해서 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제 결론에 아주 핵심은 강의 안 하고 지금 그 근첨하고 있는데 얼마 막 두 시간 잡시다. 그런 그렇고 곧 끝낼 겁니다. 나도 갈 길이 머니까 잘 들어보세요. 옛날 그 이런 얘기 들었죠. 어릴 때 이소부와 그 토끼 거북이가 어떻게 되죠? 아마 거북이가 아마 충청도 거북이가 충청도 거북이 충청도 속도는 있잖아요. 이게요. 충청도 그 신성종 목사님이 교수하다가 대전 중앙교회 다니는 목사할 때 교수가 딱딱하니까 웃기려고 설교 가는데 교인들이 웃지라는 웃지 안 해. 그 장로를 모아놓고 장로는 내 설교가 그리 재미없어 왜 웃자는 거래. 하나님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웃습니다. 언제는 물어보니까 집에 갈 때 버스 안에서 웃는다는 거예요. 충전.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을 그랬지. 그런데 열심히 가는데 토끼가 가다 보니 거북이가 아이고 저놈 좀이야 뭐 한잠 자도 낮잠을 자버렸잖아요. 그치 어릴 때 저는 봅니다. 눈을 떠보니까 거북이 문제 들어갔잖아요. 토끼 졌잖아요. 가문의 수치 얼마나 창피합니까. 토끼 안 되겠다. 시합은 다 합시다. 심판 양반 한 번 더 시켜 주세요. 딱 토끼 결심을 했습니다. 나이키 신발 신고 짧은 팬티 입고 잠 안 오는 약도 좀 먹고 결심을 하고 달립니다. 달렸는데 토끼 문제 들어갔어요. 거북이 늦었어요. 심판이 이번에도 토끼 지고 거북이 이겼다. 왜? 약물 복용이다. 방금 뭘 먹었지요? 잠 안 오는 약을 먹었잖아요.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것만 그날의 상에 카운트 돼요.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생명의 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뭐 간단히 지나가지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교회와 내 자신이 생명에 푹 젖어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진짜 공부를 10분 만에 끝마칩니다. 생명의 성령법이 무엇이냐? 이게 핵입니다. 핵. 지금 2시간 할 걸 딱 한 10분 만에 끝마칠게요. 생명의 성령법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해당돼요. 불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중에 믿으시면 아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 사역입니다. 전적으로 일하심을 통해서 누구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 나오네.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가로 열고 요한복음 4장 14절 샘물 내가 먼저 품하셔야 되잖아요. 샘물 내가 품하셔야 되잖아요. 누리고 그 다음에 나타내는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영향을 주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의 강 복수입니다. 복수 Rivers of Life 생수의 강 흘러나가는 거 누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뭐 하는 자가? 믿는 자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나타내는, 가로 열고 요한복음 7장 38절, 그렇게 하게 하는 방법을 뭐라? 생명의 법이라 한다. 내용은 생명합니다. 빨리빨리 메모하세요. 또 책이 있으니까. 일곱 가지.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다. 이제 풀어본 겁니다, 이걸. 하나님 뭐가 됐다? 둘째,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단 말이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번에는 참고 9절, 1장 12절. 항상 이러면 목사님 설교할 때요, 성경의 근거를 대줘야 돼요.
그냥 막 얘기하지 말고 그런 교인들이 주소를 확실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돼요. 1장 12절 자녀가 되었다. 둘째는 생명 가지다 않는다. 요한 1서 5장 12절 외우십시오. 아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요한 1서 5장 1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 곧 말씀을 먹고 자란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먹고 자란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판결을 나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먹어야 된다. 이게 참 이거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 지나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가르쳐요. 성경 볼 때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깨달으시게 하시고 믿으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가르침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섯 번째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해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섯 번째 그 풍성한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누구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전 2장 16절 그렇게 마음이 나온다. 끝으로 그 마음에서 아카페 사랑이 흘러나온다. 로마서 5장 5절 됐죠? 자 적으세요. 결론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용서, 사랑,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결과는 아카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게 다 끝나가네.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받으시면 아멘. 아멘. 아주 간단하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 가르쳐 받아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럼 그 사랑이 흘러나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운역사 나타나고 그 사랑이 결론적으로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받으시면 아멘.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라버리면요. 지가 발버둥 치다가 볼장 다 봐요. 평생 로마서 몇 장을 헤매게 된다? 8장을 누려야 할 텐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렇게 누리면 참 인생이 행복하고요. 기분 나쁜 게 없고요. 있더라도 한 1분 정도 또 지나가요. 여러분 자주 섭섭하다. 친구 사이에 섭섭하다. 교회 봉사할 때 섭섭하다. 우리 장로도 가면 섭섭할 때 있습니까? 천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요새 장로는 거짓말도 잘하네. 용서하세요.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교회 봉사할 때요 인간관계 이것저것 섭섭할 수도 있는데 자주 섭섭하다 미안하지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친구지간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교인 간에 섭섭할 수도 있을 수는 그러나 자주 섭섭하다 이런 사람은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를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신자 중에 영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을 육신적인 신자라 그래요. 영의 인도 받는 사람을 영적인 신자라 그래요. 생명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하는 일을 감사와 감동 속에서 행복하게 주님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면 좋겠는데 목회하다 보면요 힘들 때도 많고 걷어치우고 싶은 때도 있고 세상 이럴 수 있나 믿었던 도끼에 발짓 끼고 이런 등등 할 때마다 참 이게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미국 생활도 만만치 않잖아요. 행복할 때도 많지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인생 자체가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텍사스에 들은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고기가 오븐에서 굽히죠. 오븐. 우리 사모님 오븐 있습니까? 집에. 아직도 연탄 사용합니까? 오븐. 영어로 oven. 내가 별난 걸 다 하네. 맞는지 모르겠네. 맞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맞다 그래. 오븐이 oven인 거 알아요? 야, 그건 그렇고. 예, 감사합니다. 고기 굽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넣으면. 고기 입장 생각하면 어떨까? 난 뜨겁겠어요. 예, 그 입장을 바꿔놓고, 고기 마음속에 왜 주인 아줌마가 빨리 안 꺼내주지? 어디 볼림으로 갔나? 부엌을 떠났나? 깜빡, 어? 잊어버렸나?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빨리 고기가, 그죠? 아이고, 다 됐는데 빨리 꺼내주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얘기인데, 당신이 오븐 안에 있을 때도 주님은 부엌에 계셨다. 떠났다, 안 떠났다? 기쁠 때도 그렇지만 슬플 때 힘들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 떠난 것 같지만 나를 떠났다 안 떠났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머리 우리 몸인데 이미 붙어 있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미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끝나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엌에 계셨다.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 후에 오븐 뚜껑을 다 여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 Well done. 잘 익었다. 수고했다. 잘했다. Well done. 잘했다. 오늘 제 나이가 이제 78세라 그랬는데 용서하세요. 제대로 철도 없는 제가 전 주님의 소원이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세상 명예, 권세, 매스컴 뭐 알아주면 기분 좋지. 그러나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 제가 세상 떠난 후에 이 땅에 왔다 가는 사실조차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억한들 뭐 하겠습니까? 동산 안 써도 괜찮고 역사 한 페이지 안 남아도 괜찮고 우리 한국상도 예컨대 필라에서 꽤 그래도 활동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아무도 필라에 살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어때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소망했습니다. 장로님 빨리 앉아서 지금 중요한 얘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여간 장로를 조심해야 돼요. 용서하시고 제 소원은요 아무도 몰라줘도 인간 장년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Well done.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Well done. 주님께서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목사로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11시 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터넷 복음방송이 좋은 장소 주셔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기념으로 행사 가운데 그저께 어제 오늘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 끝을 마칩니다. 이 중요한 과목을 다 지급은 못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듣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림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겉으로 보고 싶은 우리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Well done, 수고했다, 고맙다,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 해주시면 제 인생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몰라줘도, 박수 한 번 못 받아도, 칭찬은 못 받아도 괜찮사오니 주님만 알아주시면, 주님 웰단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 가슴 얹으시고 눈을 감고 머리 숙인 채로 겸손하게 오른손 가슴 얹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도, 억만금을 다 바쳐도, 일생을 소비해서 주님께 다 드려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